디저트. 막 해물이랑 막. 한 끼로 먹으려면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. 먹고 싶은데. 대리 만족하는 거죠, 뭐. 애써 채널을 돌려보지만 이번엔 더한 고통이 몰려옵니다.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안 되겠다.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. 그런데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양치질을 시작합니다. 예, 철규 형이 배고플 때 양치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배고플 때 좀 버틸 수 있는 노하우. 마인드 컨트롤의 사람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잖아. 양치를 난 많이 해요. 아, 양치. 양치를 많이 하면 양치하고 나면 뭔가 좀 약간 상큼한 느낌 때문에 이거는 음식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.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되게 그냥 양치만 하루에 한 열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. 아. 선배 조언에 따라 분노의 양치질을 해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좀 개운해니까 입에 좀 뭐 넣기가 싫어요. 9일 동안 그의 몸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? 0.1톤이 넘던 몸무게가 두 자리가 됐습니다. 3kg 빠졌죠, 3kg. 며칠 만에? 네. 그리고 온무게도 있으니까 온무게도 한 1kg 빼면은 한 4kg 정도 빠졌죠. 눈물의 인내심이 점점 빛을 보나 봅니다.